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준 선수와 김재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7시 진영이 노란색 프로토 김재훈. 예, 김재훈의 진영은 7시입니다. 노란색 7시. 자, 그리고 김봉준은 웅진전 프로입니다. 빨간색 칸시 김봉준 선수인데, 이번 경기, 예, 두 선수 프로토스의 프로토스 경기. 김봉준과 김재훈, 뭐 사실 소닉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은 아닌데 뭔가 기대를 해볼 만한 선수들이지 않을까. 예, 소닉님 어제 학교에서 일진한테 소닉 닮았다고 했더니 맞았습니다. 재미없다. 네. 자, 아우디 Q5 무광교수 10개 감사합니다. 한시 빨간색 프로토스가 김봉준이고요. 예, 김봉준과 김재훈 선수의 대결입니다. 우선 뭐 블루스톤맵, 예, 뭐 사실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맵 가지고. 예, 근데 어느 정도의 그 맵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예, 다음 차부터는 오로지, 예, 선수들의 투표로 맵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박성균 선수에 대해서 방풀이를 하시는 분들은, 예,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성균 선수의 그 경기를 보고 그런 말은, 예, 제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에돌 축하 스티커 3개 감사드리고요. 이러면서 프로방에 올라가고 있는, 자, 김재훈 선수. 김재훈, 예, 뭐 김재훈 선수도 아프리카를 한지 이제 그래도 한 두 달 정도 돼가지 않나요? 예, 뭔가 그 좋은 프로토스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에 반면 그 김봉준 선수는 저번 랭킹전에서는 32강 탈락을 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프로반기 돌고 있는, 자, 김재훈 선수 와서 지금 본진안을,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자, 다 보면 사이버레스코 올라가고 있는, 자, 상대방 김봉준 선수입니다. 프로브로 도발하고 있죠 지금. 네, 도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프로반기가, 예, 계속적으로 정찰을 또 꼼꼼히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7쪽 2게이트로 시작하는 김재훈 선수. 자, 빨간색 프로토스, 예, 지금 원게이트 사이버레스코 올라가는 중 김봉준인데, 김봉준 선수 사실 얼굴은 뭐 정말로 많은 또사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예, 김봉준의 얼굴은 알지만 실력은 잘 모르거든요. 예, 뭔가 실력적으로, 김봉준 선수의 실력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좀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지뢰단계 나오는, 김봉준 선수입니다. 프로반기 돌리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여러분들 지금 프로반기 계속 돌리고 있는데, 우선은, 네, 제가 따로, 예, 리플을, 받는 걸로 할 테니까, 예, 우선은 여러분들 그 지금은 조금 게임이 있어서 진지하게, 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가 제가 끝나와서, 예, 철구 선수를 통하든 박성근 선수를 통하든, 리플을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프로반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질러탄기가 내려가고 있는 김봉준. 자, 질러 2개 올라가고 있어요 김재훈은. 자, 질러 2개 올라가는데 질러한기와 프로반기를 입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예, 막아주고 있는데 다시 빼고 있는 김봉준. 자, 질러 2개 돌리죠. 질러 3개까지 돌리고 있습니다. 이쪽 이 앞마당 쪽에, 예, 병에 2게이트 2개 올라가고 있는 김봉준인데요 지금. 자, 질러 3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 올라가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프로반기까지 있는데, 자, 질러 3개와 프로반기. 자, 올라가지만 들어간 게 있지만 컨트롤하는 김재훈이에요. 2게이트에서 온 병력들이기 때문에, 자, 최대한 피해 줄 수 있는 만큼 줘야죠. 자, 하지만 드라군이 지금 컨트롤하면 드라군 질러한기 잡아내고요. 드라군 2드라까지 나왔습니다. 예,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드라군들이 잘 빼면서 그래도 나름 컨트롤 잘해주고 있는데, 프로와 질러트 계속 달라붙는 김재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예, 질러트 또 올라오고 있는 김재훈이에요 지금. 2게이트를 했기 때문에, 자, 지금 드라군 에너지, 예, 그래도 반피까지는 딸겠지만 드라군 컨트롤 잘해주고 있거든요. 김봉준 잘 맞고 있습니다. 예, 프로까지 잡아내면서 질러한기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드라군 2기. 예, 이러면서 지금 질러탄기가 두드러 맞는데 프로보들까지 동원해서 맞고 있는 김봉준 깔끔합니다. 예, 드라군 3기까지 지금 깔끔하게 막아내고 있는 김봉준. 자, 김재훈 입장에서는, 자, 투드라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질럿들로는 그렇게 많은 재미를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네, 많은 재미를 못했어요 지금. 자, 드럼 3기죠 지금.
이러면서 들어간 게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김봉준 선수가 해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예, 저는 BJ 소닉이고요. 김봉준 선수 지금 게임하는 선수입니다. 예, 저는 그 봉준 아닙니다. 김봉준 선수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김봉준 선수 아니고 게임하는 사람 김봉준. 예, 그리고 저는 네, BJ 소닉입니다. 자, 여러분 투게트 사이로에스크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에, 프로반기 지금 에, 뭔가 김재현 초반 투게이트로 질럿으로 재미를 봐야 되는데 못 본 상황에 김봉준 앞마당까지 먹고 있고 에,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김봉준 선수가 크나큰 실수만 하면 김봉준 선수 좋은 그런 분위기로 경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프로반기 또 잡아냅니다. 프로 잡아내면서 빼고 있어요. 무리하면 안 돼요! 김봉준 근데 무리하면 안 돼요. 에, 드라운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무리하면은 지금 이득 본 거 그대로 꼬라버리는 거예요. 에, 김봉준 자 드론 6기까지 오는 김봉준. 자 지금 김재훈은 이러면서 2개의 로보틱스 올라가고 있는데 언덕 쪽에 드라군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언덕 쪽에 지금 김재훈을 상대로 김봉준이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봉준 진짜 못생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왜 그래. 아니 김봉준 선수한테 갑자기 게임하는 김봉준 선수한테 갑자기 못생겼다 이런 말이 뭐야. 아니 선수에 대한 예의가 없네. 아니 갑자기 생뚱맞게 뭘 못생겼다 그래. 자 프로방이 들어오죠 지금. 자 이러면서 근데 프로브를 그냥 내주고 있는 김봉준인데 김재현이 들어와서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에, 아니 차라리 저 못생겼다 하세요. 에. 자 김재현 드라운과 질럿들이 자 센터 쪽을 향해서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 김봉준 뭐 병력이 지금 게이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 김봉준이고 김재훈도 멀티를 안 먹은 상태 거의 올인성 플레이. 에, 지금 리버로 뚫어보려는 것 같은데 멀티가 늦죠 많이. 이거는 김봉준이 무난하게 막아주면 됩니다. 배터리 까지면서 이 병력 오는 거 무난하게 막으면 이거는 김봉준이 게임 너무 좋아요. 에, 이거는 김재훈 선수가 가세요. 김재훈 선수가 이거는 김봉준이 질 이유가 없는 게임이에요. 지금 같은 용적 싸움에서 멀티 차이도 너무 날 뿐더러 똑같은 이 테크트리의 경기력은 지금 뭐 막말로 다크 템플러가 지금 이 앞마당까지 두 마리나 세 마리 정도 와 있어서 옵저버토리가 완성되기 전에 로보틱스라도 깨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김봉준이 상대방이 투게이트 초반 이 투게이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했고 지금 이 앞마당에 오는 이 병력들조차도 이미 병력에 앞서고 있습니다. 김봉준. 김봉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김봉준의 얼굴은 많이 알려져 있고 실력만 따라주면은 김봉준은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김봉준 투드라군의 셔틀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여유가 있어요. 이런 모습은 김봉준이 저번 17차 사 랭킹전에 나와서 어영부영하다가 32강 탈락하고 우울했던 김봉준과는 이제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경기는. 예. 자 셔틀 한 개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셔틀 한 개 올라가고 있는 자 김봉준 선수가 셔틀이 김재현 선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리버 나오고 있고 이거는 자 이쪽 앞마당 쪽 노리려는 것 같은데 김봉준의 반응 빠를 것 같은데요. 보자마자 빼죠 프로브. 안 빼고 있네요. 내려야 빼나요. 자 이제 봤습니다. 이제 봤는데 안 빼 좀 늦었어요 약간. 하지만 스캐럽이 안 터집니다. 예, 스캐럽이 안 터져요 지금. 자 이러면서 김재훈 선수는 이제 앞마당 멀티가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늦어요. 예, 리버에 오다가 또 드라운 터지는 모습 병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예, 지금 김재훈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오는 이 김봉준의 셔틀에 태운 리버 드라군을 어떻게 막느냐를 고민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예, 지금 본진으로 들어오지만 드라군들이 많고 자 프로브 한기 잡고 셔틀 터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터지면 게임 끝이에요 지금 김재훈. 자 이러면서 지금 예, 리버 투 리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구 선수가 제캠에 그 예, 정주리 사진을 찍어놨다 그러는데 그래도 조일장 선수보다는 낫네요. 예, 조일장 선수는 지뢰찾기 게임 있죠. 예, 그걸 띄워놨더라고요. 예, 조일장 선수는 제 얼굴이 보기 싫어서 지뢰찾기 그 게임을 띄워놓은 걸 봤는데 예, 정주리는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자 이러면 드라운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드라운들 뒤에 붙고 있고 셔틀까지 자 같이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막기가
김재원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컨트롤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물량 차이가 이미 나기 시작했고 이 셔틀 도는 것까지 김봉준 대비해서 드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지금 드라운드를 대기하고 있는데 자 셔틀까지 준비되어 있는 김봉준 셔틀 돌리기 시작하죠 지금. 자 앞마당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자 셔틀 앞마당 쪽으로 오는데 빼야죠 프로브 김봉준. 자 반응이 느려요. 김봉준의 반응이 느려요. 에이 6킬까지 당했나요 지금. 하지만 센터 쪽의 이병영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앞마당 프로브 몇 개 터는 동안 드라군들 털리고 있는 김재훈이에요. 김봉준 저번 17차 스타 랭킹전과는 조금 다른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수범 선수 대신 들어간 건데 만약에 아까 철구 선수가 마지막 의견 내지 않았습니까? 봉준이 넣어줘라 김봉준 넣어줘라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만약에 김봉준이 철구 선수까지 이기면은 철구 선수 입장에서는 18 개18 이런 욕 나오죠. 만약에 철구 선수가 그냥 진행을 했으면 바로 승자주 갔거든요. 그럼 3명에서 8강 가는 티켓을 두고 싸우면 됐는데 의외의 복병 김봉준이 나타났습니다. 김봉준이 나타났어요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리방기 있는데 셔틀 잡히면 안되죠. 두 선수 모두 다 리방기 떨구는데 드라군이 리버 잡으러 올라오다가 또 한번 김재현 두드려 맞고요. 앞마당 쪽에 지금 옵점 올라오는데 옵점을 잡아내는 김봉준입니다. 언덕 쪽을 지키고 있는 김봉준 리버로 투리버 압박 주는데요. 한 번 더 셔틀 태울 준비하죠. 아 원리버 잡히고 김재훈 1세트 김봉준에게 이거는 그래도 김재훈이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아도 어쨌든 김봉준은 그만큼의 병력이 또 나오고 있고 김봉준이 지금 몰아칠 분위기는 더 있어요. 물론 김재훈이 한번 겨우겨우 막고는 있어요 지금. 자 김봉준 선수 병력 무리하지 않고 한번 빼고 다시 점검을 하려는 김봉준이에요. 자 김봉준 같이 가면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러면서 지금 셔틀 프로브를 좀 잡고 잡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근데 셔틀이 잡혔네요. 네 김봉준.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병경 모아서 리버 가면은 김봉준 점검하고 가면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리버 타이밍이 또 한번 늦어지긴 늦어지거든요 김봉준 선수. 자 질럭게 드라운드 올라가는 김재훈 셔틀까지 올라갑니다. 두 선수가 정말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뭔가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지금 난리가 났죠. 김재훈 김봉준 업 이러면서 두 선수 경기를 보면서 정말 스타원 보는 맛이 난다 이런 채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뭐 그만큼 두 선수가 긴장감이 흘러 넘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채팅창 시청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배는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두 선수가 재밌는 게임을 보여주고 있고 김봉준과 김재훈 선수의 팬들이 많은 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트리버가 악박 견뎌오는데 지금 김봉준 김봉준 제발 막아라 이러면서 채팅창 난리 났어요. 자 김봉준 막았으면 좋겠다 김재훈 뚫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김봉준 트리버 잡아내면서 막는 분위기예요. 김봉준 선수의 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김봉준 봉준업 이러면서 김봉준 8강 가자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 두 선수의 매치가 역시 그 신경전이 워낙 그 치열한 경기다 보니까 그런 그 채팅들이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김봉준이 막아내고 드라운 나가요. 드라운 나가요 지금. 리버까지 태워서 갑니다. 마무리하러 김봉준이 나가요. 뭐라고? 자 드라운들 셔틀까지 내려옵니다. 지금 아 김봉준과 김재훈 난리가 납니다. 블루솜에서의 경기 프로토스의 프로토스의 경기인데 와 셔틀 터졌어요. 김봉준 셔틀 잡히는 거 예술인데요. 아 슈퍼까지 잡힙니다. 김봉준 두 선수 너무 치열하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아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경기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의 치열한 경기예요.
김문규 리버에게 또 풀어버. 아, 야 이거는 진짜. 에, 김재훈도 김봉준도 와. 서프라이즈예요. 에, 이런 그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의 같은 종족 싸움에서 이런 경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두 선수의 클라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예 정말 그 소닉 TV 명경기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힐 만한 경기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긴장을 아 김봉준 마무리하러 가다가 셔틀 터지면서 이런 경기력이 나오고 있어요. 김봉준 충분히 마무리 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 못 먹어도님 습관기 감사합니다. 자 지금 예, 사랑스러운 꽁꽁 영상의 팬카이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 김재훈 선수 지금 뭔가 기회를 얻은 듯한 느낌이에요. 예, 기회를 얻은 듯한 느낌인데 또 잡혔어요. 옵저버인가요? 리버 셔틀인가요? 하여튼 또 잡혔습니다. 방금 전에. 자, 김봉준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이 두 선수의 이런 경기 예, 토스님 시카한 게 서포트 감사합니다. 자, 닭 한 마리 또 오는데 김봉준의 다크! 자, 이제 김 좀 나가죠. 예, 진님 영상에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나갑니다. 나가요, 이제. 자, 지력과 드라군들도 많은데 캐논 한 개까지 올라가고 있고 예, 이제 센터 쪽 병력들이 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해요. 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김준도 병력 많습니다. 자, 많고 김봉준, 지력과 드라군들만 있는 선수와 아칸과 리버의 조합이 되어 있는 예, 김재훈의 조합이 하이 템플러까지 있네요. 앞마당 쪽 리버 가서 투 리버! 와! 김재훈! 와! 정말 아스트랄한 미친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준 아 팬들 채팅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봉준 팬들 아 김재훈 팬들이 이 경기를 역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 예, 와 말이 안 됩니다. 김재훈 말이 안 돼요. 야, 이 경기를 역전한다는 거는 와 손부려지지만 예 김재훈이 밀어내고 있습니다. 김재훈 질럭가 드라곤 리버 제제 와 말도 안 됩니다. 와 이런 경기력이 나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야 김재훈이 이 경기를 잡아내요. 와 진짜 김재훈